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으로만 진행하는 본격 인맥자랑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자, 오늘로 벌써 57회를 맞이했네요. 지금 뭐 상반기 특집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영씨와 함께 30분 30답을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오늘 다영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거의 방송은 거의 3주 딜레이나 3-4주 딜레이인데 뵙는 거는 한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매우 익숙한. 네. 갑자기 익숙해졌는데 근데 그만큼 또 오래 못 보고 그렇습니다. 일이 있으셔가지고 저 멀리 내려가신 덕분에 여러분이 만약에 들으신다고 한다면 한 11월달이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되겠군요. 네, 그렇네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여나 아래 동네 이제 내려가서 별 일이 있으면 모를까? 네, 저를 찾아주세요. 기간 중에 바쁘실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네. 오늘 다영님과 함께하는 30분 30답은 뭐 매번 이제 저희 30분 30답이 그랬던 것처럼 기본 질문이 쭉 주어지고 영화 관련된 본인들의 이제 본인의 생각들 이런 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알차게 또 적어주신 덕분에 네, 알찬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챕터 1입니다. 영화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극장 이야기인데요. 한 달에 이제 최근 3개월 기준 정도로 해서 한 달에 평균 몇 편 정도 영화를 보시는지요? 저는 보통 이제 한 달에 평균, 근데 평균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게 그래서 한 최근 한 3개월로 계속 좀 극과 극이긴 한데 최근 3개월에는 이제 한 달에 뭐 10편 내외인데 대부분 10편 이하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기는 한데요. 이제 3개월 기준이 아니고 그냥 평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떤 때는 좀 한 달에 몇십 편씩 막 볼 때가 있고요. 막 이제 영화의 신이 와오셔가지고 막 이제 하루 종일 볼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달이 되면 약간 영상 매체 권태기랄까? 이런 게 오면서 쳐다도 안 보고 오히려 그때는 좀 텍스트 같은 걸 좀 글자를 많이 읽게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때는 한 달에 한 정말 적게 보면 막 한 편도 보고 막 두 편 보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영상 매체 권태기 오시면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읽거나 네, 책을 읽거나 그냥 뭔가 그 네모난 프레임 안에 뭐가 막 움직이고 있는 게 집중이 잘 안 돼요. 집중이 잘 안 돼서 그냥 보기가 싫어지고 그래서 또다시 영화의 신이 나를 찾을 때까지 잠시 보류하자 이러고서 안 보고. 영태기는 뭐 극복이라도 될까? 아니면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본인만의 그런 방법은? 극복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극복을 하게 된다기보다는 다른 분들이랑 이제 막 얘기를 나누잖아요. 예를 들면 기자님이랑도 말씀 나누고 하는데 다른 분들이 와 이 영화가 너무 좋았다 막 이렇게 하는데 나만 안 본 영화가 있어 뭐 이럴 때 아 나 이거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이제 그때 또 하나 찾아보고 막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막 사실 저희가 그때 지난주에 녹음했을 때 제가 딱 보고 왔던 게 헤어질 결심을 딱 보고 와가지고 필이면 그것도 있고 어제는 또 엘비스를 보고 와가지고 그랬을 때 막 계속 그렇게 보면은 이제 너무 막 부럽습니다. 정말로 뭐 내려가시면 더 좋은 거 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더 자, 네네. 네. 아무튼간에 그러면 현재 이제 구독 중인 OTT는 뭐가 있으신가요? 저는 왓챠가 생겼을 때부터 구독했었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왓챠 따로 그 평점은 뭐 따로 뭐 주시거나 그런 건 하셨나요? 그런 거는 하긴 했는데 저는 그거는 잘 안 하고 왓챠 플레이였을 시절 그때 이제 베타 버전에 초청이 돼가지고 그 베타 버전부터 이제 쓰기 시작했었던 사람이고요. 아무튼 네 왓챠 쓰고 그리고 넷플릭스 쓰고 디즈니 플러스도 쓰고요. 웨이브 보고 있고요. 쿠팡은 원래 끊어놨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쿠팡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볼 게 없어졌군요. 네 이게 쿠팡이 그거 아시죠? 쿠팡 그 서비스 있잖아요. 로켓 배송이라는 서비스 인상됐죠 최근에. 네 그런 거 인상되고 하면서 이게 서비스 차원에서 같이 볼 수 있는 OTT였는데 이거를 해지하게 되면서 저도 딱히 찾아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사실 쿠팡이 오리지널이 아직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끊으니까 그 이번에 수지님 나오는 그게 막 광고를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뭐 나쁘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 왜 끊었지? 막 이러면서 다시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네. 그래서 가장 많이 보시는 거는 그래서? 아, 저는 넷플릭스랑 왓챠를 제일 많이 보고요. 근데 최신작이나 좀 분위기 전환하고 싶거나 머리를 비우고 싶은 콘텐츠 이런 거를 볼 때는 넷플릭스에서 오히려 더 뭐 있나 찾아보는 경우가 많고 좀 이제 옛날 영화, 고전 영화 이런 거 뭐 있을까 찾아보고 있을 때는 왓챠에서 거의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네, 보통 넷플릭스는 최신 유행하는 것들 네, 그쵸. 위주였던 것 같고 드라마나 이런 것들 뭐 순위 뜨는 거 뭐 그런 거 있을 것 같고 왓챠는 뭐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 보니까 막 레베카도 있었고 네 맞아요. 네, 그런 뭐 히치콕 감독 영화들도 은근히 많고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히치콕 감독 거를 왓챠를 통해서 거의 다 많이 봤습니다. 화질이 좀 좋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아쉽긴 한데 저 근데... 그래서 살짝 포기했거든요. 이거는 너무 옛날 그 SD 화질보다 네, 좀 약간 좀 애매한데 그거 가끔 자막에도 문제가 있는 네. 그런 경우가 심지어 있죠. 어떤 거는 그냥 저기 그 유튜브 외국 유튜브는 이미 그 뭐지 저작권 연도 기한이 이미 지나버린 영화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화질이 더 좋을 때가 많고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 유튜브로 보는 고전 영화 채널 구독해 놓은 게 또 따로 있어요. 그게 애매하고 아무튼 넷플릭스 최근에 뭐 보셨나요? 뭐 제가 넷플릭스에 최근에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맞춰볼게요. 어떤 내용이지만 주인공이 뭘 했다던가 제가 뭘 봤냐면 제가 넷플릭스에서는 미드랑 이런 시리즈물들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던 Better Call Saul이라는 시리즈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 시즌이 오픈이 되면서 그쵸, 네. 이거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기가 아마 밥 오덴커크가 네. 주연이 건데 아, 이 배우가 사실은 그 영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액션 영화 노바디 노바디 맞죠. 거기서 완전 고군분투하는 액션 그렇죠, 오랜만에 맞아요. 볼만한 액션 하나 나가지고 그것도 되게 재미있게 봤었고 근데 저는 노바디보다 베터콜 사울을 먼저 접해가지고 그 연기 변신이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그 배 나온 아저씨가 갑자기 이렇게 확 변해서 액션을 막 하는 모습이 되게 대단해 보이고 저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서 그러면 혼자 보시거나 누구랑 함께 보시는 어떤 거를 주로 선호하시는지요? 저는 보통 이제 혼자 보는 거를 선호하는 편인데요. 근데 때때로 어떤 영화들은 좀 함께 보는 게 더 낫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몇 년 전에 제가 친구랑 같이 극장에서 포드 V 페라리를 봤었거든요. 이게 거의 코로나 직전에 네, 맞아요. 한창 했던 영화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고서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이 편집상을 받았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친구랑 같이 이제 너무 재밌다면서 막 호들갑 떨면서 극장을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호들갑 떨면서 너무 재밌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영화들과 그렇지 않은 영화들로 또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용히 마음의 울림으로 혼자만 좀 이 여운을 간직하고 싶다 막 이런 영화들 예를 들어서 뭐 시네마테크에서 틀어주는 영화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는 좀 혼자 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주로 이제 혼자 보시는 걸 좋아하신다. 네. 네. 그러면 극장에서 보시는 영화는 어떻게 선택하시나요? 저는 좀 기꺼이 영화관 가서 볼 마음이 드는 영화들만 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기자님 얼마나 보고 오신 헤어질 결심 이런 거는 너무 극장에서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요즘 영화관 티켓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주간 연기자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기억하기에는 예전만 해도 진짜 그 가격이면은 영화 두 편은 봤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극장에서 영화 두 편은 보고 나왔을 것 같은데. 그 두 편을 보는데 그 두 편 중에 한 편만 꽤 괜찮아도 이거는 괜찮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영화 티켓값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돈을 들여서 영화를 보는데 이 영화가 재미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요. 무조건 보장되어 있는 할인 쿠폰을 뭔가를, 써도 네. 이게 아무튼 간에 그거는 기본 가격에서 네, 떨어진 맞아요. 거니까. 그 보장된 영화를 좀 보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게 되고 그런 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옛날 영화들이 재상영하는 거나
아트 시네마에서 틀어주는 고전 같은 거 보러는 극장에 되게 잘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트 시네마, 서울 아트 시네마 이런 시네마테크 같은 경우는 티켓값이 좀 싸요. 티켓값이 좀 싼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영화들이야말로 좀 옛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처럼 작은 휴대폰이나 뭐 이제 작은 화면이 아니고 극장 체험을 전제로 하고 만드는 영화들이라서, 그래서 그것들은 좀 가서 봐야 된다 이런 마음이 좀 있고요. 또 최근에 개봉한 영화들 같은 경우는 탑건이라던가 듄같이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하는 그런 영화들을 제가 이제 극장에서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확실히 그게 아 이게 확실히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저번에도 방송에도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는 게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대형 씨 그 말처럼,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그 가격이면 차라리 이제 진짜 확실하게 보장된 것만 볼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독립 영화나 이런 거는 전혀 사람들이 눈독을 들일 리가 없을 것이다.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독립 영화들, 네. 그러니까 조만한 이제 독립 영화들 같은 경우는 진짜 사람들이 꺼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OTT로 보면 되는데? 맞아요. 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되는 거죠. 좀 있어 OTT로 어차피 뜰 건데. 맞아요. 그런 말 들으면 또 약간 슬퍼지는 것도 있고, 네. 독립영화도 독립영화만의 어떤 매력이 있는 건데, 극장에서의. 그러니까 일례로 제가 경화의 딸을 봤을 때, 네네. 메가박스 코엑스 거기 그 조그만한 사연과 있잖아요. 아, 네네네. 저랑 금요일 밤 8시 그 정말 황금 시간대잖아요. 네, 그렇죠. 저랑 어떤 노부부 한 커플 이렇게 셋이 온 거예요. 셋이 본 거예요. 극장을 세 명이서. 네, 그러니까 8시 타이밍인데. 아, 옆에서는 진짜 막 탑건 엄청난 막 이런 영화들 막 엄청난 사람들 많이 보고 이러는데. 완전 골든 타임인데. 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면 진짜 작은 영화에 대한 평 이게 주말 박스오피스도 보면은 8, 9, 10위가 이게 아무리 관객이 정상화됐다고 하더라도 네. 8, 9, 10위가 주말에 만 명도 못 넘는다는 거는 이건 매우 심각한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도 안 되는데 그럼 독립 영화 더 얼마나 안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저도 뭔가 스펙타클을 자꾸 찾게 되고 이 스펙타클의 거대함을 막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들만 자꾸 큰 화면으로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만 찾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결국은 극장들의 자충수가 아닐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거를 아, 참 맞아요. 걱정이 많아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음 질문은요. 가장 좋아하는 팝콘 맛은 어떤 거인가입니다. 저는 팝콘을 사실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었는데 CGV에 가면은 일부 지점에서만 고메 팝콘이라는 거를 팔아요. 혹시 드셔보셨나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고메 팝콘도 이제 맛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화이트 초코라는 뭐 초코가 뿌려진 그 팝콘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게 있는 상영관에 일부러 갈 때도 있었고요. 그 상영관에 어떻게 갔는데 그 고메 팝콘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꼭 사가지고 먹는 편입니다. 그 고메 팝콘 사실 저는 거기 이제 그거잖아요. 봉투 안에 아니 봉투에다 약간 그 플라스틱이라고 뭐 종이라고 했나 아무튼 약간 거기 안에 원통 되어 있는 거에다가 박스 이렇게 네네네 막 담아줘. 네 담아져 있는 거. 밀봉되어 있고. 네. 뚜껑 따는 건데 요즘 최근에 원래 김치 팝콘이 원래 있었는데 근데 그게 글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쪽 레이블로 비싸게 팔려고. 원래는 라지 사이즈면 일반이랑 똑같이 1,000원 플러스밖에 안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는 거의 안 드신다. 네 거의 안 먹는데 근데 일반 상영관에서 먹을 때는 진짜 거의 안 먹거나 먹어도 그 단 거나 이런 거 시즈닝 안 뿌려진 일반 팝콘 있잖아요. 네, 오리지널. 네, 오리지널을 좋아해서 그걸 먹어요. 자, 오리지널류가 일단은 거의 저희 방송하면서 항상 이제 보면은 뭐 어떤 류 하면은 오리지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아, 정말요? 안 먹거나 오리지널이라 있는데 오리지널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거의. 자, 아무튼 간에 다음 질문은 직접 가보신 극장 중에 최고의 극장은? 근데 저는 사실 엄청난 뭐 막 극장주의자 막 이런 게 사실 아니라서 내 기준에 막 어디가 최고야 막 이런 기준이 저한테는 딱히 없어요. 근데 뭐 기억이 나는 극장이 있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이제 몇 년 전에 스파이더맨 한 2년 전인가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네 그거 유니버스. 애니메이션이 재개봉을 해가지고
엄청 잠깐 2-3일인가 일주일 정도 했었거든요. 아마 스크린 커터 때문에 아마 며칠을 사용을 못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스크린 커터가 이제 채워야 되잖아요. 아무튼간에 네. 사용 일수를 그러다 보니까 스파이더맨이 12월에 개봉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약간 그 일수가 안 맞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 네. 이게 2020년 뭐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일수 간신히 이제 채우고 막 이제 못 채운 네. 것들 미리 그냥 덤핑식으로 했구나. 그래서 그런 또 사연이 있었나 보네요. 일단 제가 그래서 그 뉴유니버스 애니메이션을 보러 갔었는데 그게 이제 메가박스 코엑스점에 있는 돌비 애트모스관. 지금은 이제 아마 바뀌어서 돌비 시네마로 이제 바뀌었을 네. 거고. 그래서 그 관으로 가서 봤었는데요. 이게 사운드부터 화면까지 와 이런 게 눈뽕이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스펙타클을 맞고 막 와 진짜 와 어떻게 이런 영화가 막 와 내가 이걸 왜 영화관에서 안 봤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작 볼 걸 이렇게 재개봉을 해줘서 정말 감사하다 막 이런 생각까지 들었던 올해 이제 속편이 올해 아 내년이군요 내년에 네. 아마 속편이 개봉할 거고 원래 올해였던 거 올해 연기가 됐어요 네 또. 그래서 연기가 돼서 너무 아쉬워요. 빨리 보고 싶어요. 이 극장이 사실 제가 이제 아마 주간 연기전에서 얘기했을 것 같은데 네네. 여기서 엘비스를 봤던 거예요. 아 엄청나네요. 그러면. 아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시종일관 음향이 그냥 와, 드럼 소리에 뭐 락음악에 아 장난 아닌 거예요. 락큰놀이 그냥. 아 너무 또 그런 네. 거는 또 체험형 영화니까 그렇죠. 그 체험형 영화를 또 즐기기에 되게 최적화된 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탑건이었으면 분명히 또 이제 그 소음 네. 전투기에서 나오는 그런 네, 소음들 네. 장난 아니었을 것 같고 참고로 이 극장이 이제 우리나라에게는 좀 뭔가 의미가 있는 게 여기서 그 봉준호 감독이 시상을 했었잖아요. 아, 그 감독상. 아, 그랬군요. 예, 예. 네. 저희가 네. 그때 얘기했던 토마스 빈터베르 감독에게 네네네네. 후보 있었을 때 네. 그때 이제 후보 중에 한 명이었던 네. 그때 시상을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왜냐면 돌비 극장에서 하니까 저쪽에서도 돌비에서 하니까 한국에서도 돌비에서도 아, 그런 하는, 거구나. 그랬던 기억이 남네요. 자, 다음 질문은 경험한 최고의 강크는 무엇인가입니다. 광크 근데 광크가 이제 광크라고 하면은 뭔가 영화관에서 이렇게 보는데 팝콘 먹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라거나 뭐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뭐 핸드폰 불빛 또는 막 자기들끼리 떠드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거나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최악의 막 광크 막 이런 거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저한테 그러니까 그런 소리들이나 그런 막 불편한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이 극장 체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극장 경험, 극장에 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뭐 불편한 요소들 중에 하나여서 그걸 웬만하면 그냥 뭐 넘어가는 편인데 되게 심각한 경우, 그런 경우는 제가 당하고 있지 않아요. 너무 심하다. 아 이분은 아 이거는 너무 매너가 공중도덕이 이거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전 사실 직접 가거든요 그분한테 가서 치고 그냥 아 좀 치고 아니, 톡톡 이렇게 하고 아 정말 죄송한데 핸드폰 불빛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막 이러면서 이거를 꺼달라라고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저는 조금 창피하기는 한데 그쵸. 모두가 저를 그렇게 하면 모두가 편해지거든요. 사실 다른 분들도 다 마음이 굴뚝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거예요. 네, 그쵸. 아 저 사람 저거 저만 불편한 건 아닐 테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가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 핸드폰 이거 꺼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또 별말 없이 또 꺼주실 분들은 다 꺼주셔요. 네. 그러면 이제 모두가 다 저의 행동으로 편안해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고 빠른 시간 안에 끝내는 그런 편입니다. 당하지만은 않겠다. 네. 근데 아 듀는 안 보셨 못 보셨다고 하죠? 아니요 봤습니다. 아 보셨구나. 네네. 아, 이게 제가 경험했던 광크 중에 방송 중에 이제 저기 옛날 시네아빠에서 얘기했던 건데 얘기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광크가 뭐가 있었냐면은 그 중 첫 장면에 초반에 갑자기 이제 그 폴이 아마 뭔가 집중을 해가지고 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 근데 하필 그 무음이잖아요. 그때 그 순간만큼은. 네네. 근데 갑자기 그때 카카오톡 그 보이스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용암에서 나는 아이고 진짜 다들 거기서 딱 그 몰입이 확 깨진다. 대사가 이제 집중해봐 이런 느낌 이런 대사. 집중해봐 대사인데 조용할 때 고요할 딱 그때면은 이게 무슨
아, 이것도 경험이다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모든 이제 영, 이 듄 보면은 그 생각밖에 안 할 거 아니야. 이것도 경험인가? 그건 경험이라 할 수 없죠. 이게 시네마인가? 아 진짜 그런 거죠. 너무 속상하네요. 집중을 했어야 했는데. 그것도 있고 네. 타권 때도 그래요. 타권 때도 갑자기 조용해질 때 갑자기 어디선가 그 특유의 그 진동음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하필 들려가지고 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역시 관객이 이제 많아지면서 이게 분명히 이게 다시 늘어날 거란 말이죠. 맞아 맞아. 네, 보존 법칙이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되게 막 걱정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관객이 많아지면 분명히 내가 타격받는 빈도수가 증가할 건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죠.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아 극장이 망하는데. 맞아. 망하면 안 되죠. 네, 망하면 또 안 되니까. 이거 어떡하나 정말. 자. 다음 질문은 극장에서 영화 관람 시 광클을 빼고 가장 불만인 점은인데 네. 말씀 이미 해주셨네요. 아 그렇죠. 사실 역시 요즘 티켓값이 너무 비싸죠. 비싸고 사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렇게 비싸질 줄 알았으면 예전에 더 많이 갈 걸, 예전에 더 많이 볼 걸 막 이렇게 후회가 될 정도로 이게 저한테는 타격이 좀 있더라고요. 네. 사실 그렇죠. 그렇다고 다시 내리진 않을 거란 말이죠. 아, 좀 내려줘요.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네. 이 기업 원칙서 분명히 못 내릴 건데 아, 지금 아마 적자, 모든 적자의 부담을 모든 고객들, 특히 영화 더 많이 보는 사람들한테 맡긴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고마워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 근데 그렇게 고마워하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본하는지 보면 그렇습니다. 뭐 VIP 뭐 그런 거 있잖아요. VIP 네네네네. 그런 서비스도 옛날보다 막 좋아지지도 않고 막 더 아, 떨어지고 썩 좋지 않은 그렇죠. 네. 자, 2D, 3D, 4D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2D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3D나 4D보다 2D로 즐길 수 있거나 2D로 보는 것이 더 적당한 영화들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러면 3D나 4D는 영영 못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너무 슬퍼요. 어떤 한 영화가 있을 때 아~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2D랑 3D, 4D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영화에 따 어떤 영화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지 않을까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래비티가 상영을 했었을 때 제가 이거를 4D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4D로 보는 경험이 엄청난 경험이라는 거를 제가 그걸 보고서 너무 깨달은 거예요. 아. 그냥 옛날에는 그냥 4D로 보면은 아 그냥 의자가 조금 움직이고 뭐 좀 이게 실감나게 뭐 해주는 그냥 어느 정도 좀 재밌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그래비티의 4D가 이 의자의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게 너무 그 체감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게 구현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같이 막 우주를 유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우주에서 내가 막 미아가 된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4D의 힘이 4D의 위력이 이런 거구나 진짜 잘 만들고 섬세하게 조정하면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굿즈를 주로 모으시나요? 아니요 저는 굿즈는 요즘 모으시는 분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모으면 다 예쁜 쓰레기와 짐이 되기 때문에 저는 모으지 않고요. 하지만 영화와 관련된 책은 모으고 있어요. 아, 책? 그럼 네네네. 뭐 어떤 게? 책을 꼽아보자면은 아직 제가 다 읽진 않았는데 이 히치콕과의 대화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사실 히치콕 감독의 모든 필모그래피에서 다 이야기를 나눈 인터뷰집이에요. 아. 근데 지금은 한국판이 예전에 나왔었는데 절판이 돼서 구하기가 어렵고요. 조금 옛날 책이군요. 네, 옛날 책이고요. 이게 지금 살려고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찾아보면 있기는 있는데 중고서점 막 그런 건가요? 네, 중고서점에서 12만 원 막 예. 이렇게 10만 원대부터 시작을 가격이 시작하는 이게 그 재테크인가요? 재테크 가격이 이렇게 오르 그렇게 오르면 누군가 사갈지 안 사갈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좀 구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어떻게 이거를 막 구해가지고 이거를 좀 히치콕 영화를 필모그래피를 하나 보면
그럼 그거에 맞는 인터뷰를 또 찾아 읽고 막 이렇게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이 인터뷰를 직접 한 거군요. 네, 이게 영화도 나와 있잖아요. 히치콕과의 대화라는 그 영화가 나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네, 트리포가 쓴 책이고요. 네. 그리고 뭐 하나만 더 꼽아보자면은 이것도 절판되기는 했는데 그 베트남에서 레이거까지라는 미국 영화와 근대사를 같이 다룬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미국 사회상을 이제 반영하면서 어떤 영화들이 나왔는지 그 기저에 어떤 게 깔려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책이라서 되게 좋아하는 책이고 여기 이런 책들 막 펼쳐보면은 정말 봐야 되는 영화가 무궁무진하게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막 처음 듣는 제목의 영화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영화 좋아하신 시네필 분들은 볼 영화가 없다. 나 모든 영화 다 본 것 같다 싶을 때 책에서 추천한 영화들 찾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지금도 아마 계속 개정본 만드는 책 중에 그거 있잖아요. 영화 무슨 1000편인가 100편인가 아무튼. 아, 뭐 봐야 할 뭐 네, 그런 꼭 봐야 할 영화 1000편 막 이거. 네. 아,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그래. 맞아요. 맞아요. 죽기 전에 봐야 돼요. 뭐 있는데 그래. 그거 보면은 아 여기서도 한 내가 반은 못 본 것 같아 막 맞아 뭐가 엄청 많이 쌓여 엄청 있고 엄청 많죠. 네. 그것만 봐도 정말 진짜 진정한 시네필이죠. 이 보면은 책들인데 사실 저도 모으고 있는 게 이제 본가에 있는 게 이제 네. 그 뭐야 예전에 했던 것 중에 예전에 제가 처음 취재 초반에 취재 갔던 것들 있잖아요. 네. 취재 갔을 때 이제 남는 보도 자료들. 네네네. 이제 보도 자료들을 보면은 이제 그 옛날 뭐 이제 2014년 초반부에 취재 갔던 영화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지금은 이제 거의 보도 자료가 QR 코드로 대체가 돼가지고 없는데 책 프레스 키트 같은 거 줘요. 책과 책자. 네네. 그럼 뭐 나라엔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거 가끔 볼 때 추억에 빠질 때가 있긴 있어요. 그게 약간 영화제에서도 데일리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화제 참가를 하면은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부분이. 그렇죠. 데일리 나오는 매거진이랑 똑같죠. 매거진도 아마 옛날 거 보면은 막 신기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추억이 갑자기 네, 막 옛날에 새록새록. 갔을 때 아 내가 이거 예매하느라고 그 아직도 보면은 예매하느라 애썼는데 노잼이어서 막 속상했던. 노잼이었구나 잤다거나. 네. 그런 거 되게 많죠. 네. 자, 챕터 2 넘어가 볼게요. 과거 이야기인데요. 인생에서 가장 처음 본 영화 기억나는 작품이다면요? 저는 이제 극장을 기준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제일 생생하게 막 기억에 남는 게 10살 때 엄마가 뭘 보러 데려가 줬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었고 저는 이제 그런 판타지 영화라는 장르를 해리포터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처음 접하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해리포터 너무 팬이 됐고 막 책도 다 읽고 막 끝까지 다 이제 찾아보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리고 저는 지금도 매년 크리스마스에 온 가족들이랑 해리포터 1편부터 끝편까지 다 봐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하루가 다 갑니다. 그렇죠. OCN이 딱 그렇게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딱 OCN을 이렇게 틀어놓고 봅니다. 사실 이렇게 보니까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네요. 이러고 이렇게 10살 때라고 하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을 건데 얼추 맞을 거예요. 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랑 같이 봤던 거였거든요. 사실 그때 저도 원작 이제 그러면서 원작 네. 보고 네네. 집에서 DVD 나올 때마다 하나씩 사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남네요. 그리고 뭔가 네. 이게 되게 판타지 영화의 패러다임을 좀 바꾼 느낌이 있잖아요. 네. 사실 근데 판타지 패러다임인데 이게 나이대에 따라서도 달랠 수 있어요. 아, 뭐 누구는 반지의 제왕. 네, 그렇죠. 나이가 좀 더 있으면은 반지의 제왕이고 우리 세대는 맞아. 해리포터고. 그렇죠. 약간 조금 좀 더 미세되면. 근데 저는 반지의 제왕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게 사실은 그 당시에 10살이 보기에는 그렇죠. 조금 많이 무겁고 어려운 영화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또 해리포터가 더 기억에 남네요. 저는 좀 나중에 봤던 것 같아요.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주인데 어린 시절엔 별로였는데 나이를 먹고 나니까 그 인상이 바뀐 작품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어린 시절이 별로였는데 인상이 바뀐 거 제가 이거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제가 기억을 해보자면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댁에 이제 매주 갔었는데 할아버지가 DVD를 소장해가지고 이제 영화를 보고 막 이러는 게 취미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최신 영화들이나 고전 영화 같은 것들을 싹 모아가지고 항상 틀어서 보시고 틀어주시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나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나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뭐 액션 영화 같은 거가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여자아이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총 쏘는 아저씨들이 총 쏘고 뭐 선글라스를 끼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막 집중이 잘 안 되고 할아버지 이거 말고 다른 거 틀어달라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매트릭스였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 지금 총 쏘는 사람이 선글라스 끼고 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추측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추측했던 너무 게 많죠. 너무 많아. 지금 많아요. 막 터미네이터에서 아놀드 슈왈제네거도 선글라스 꼈던 것 같기도 하고. 선글라스 끼는데 총 쏘는 영화 너무 많은데 아무튼 막 그게 너무 인상이 깊고 막 좀 번들번들한 가족 자켓 이런 거 입고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막 기억이 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매트릭스였더라고요. 그래서 매트릭스는 나중에는 너무 재밌게 보는 영화잖아요. 사실 저도 그래. 아니 나이대가 비슷해서 그런가? 이게 매트릭스 처음 이제 삼촌이 비디오를 빌려왔었나 봐요. 근데 나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맞아. 이게 뭔데 도대체. 맞아. 어른들이 항상 먼저 보고 옆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뭐야 막 이러는데. 그래서 2, 3편 나왔을 때도 시큰둥하다가 나중에 봤는데 네. 나중에 심지어 워셔스키 그 이제 막 성도 막 계속 바뀌고 한참 바뀌고 난 다음에 봤는데 남매가 됐다가 막 네. 심지어 그 사이에 스피드레이스도 극장에서도 보고 맞아요. 막 진짜 막 뭐 그 작품은 나중에 봤는데 아 나중에 보길 잘했다. 그때 봤으면 뭘 모를 때 이제 못 네, 모를 때 보면 완전 모르는 영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아 그때 할아버지가 매트릭스를 DVD를 갖고 있었던 거구나. 그때 막 무릎을 탁 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 이분 아 근데 혹시 최근 거는 보셨나요? 최근 거요? 아 네. 최근 거 아 그냥 전 3편까지만 저의 기억으로 남아놓고 저 최근 거는 못 본 걸로 아 내에서 네, 지우고 네. 싶으시군요. 아, 네. 아 그냥 기억을 별로 하고 싶지 않고요. 뇌절 액션이 되군요. 네. 뇌절 액션 그러던데 3편까지 약간 마치 그 듄 스토리를 막 그 원작 소설 같은 거 팬들이 아들이 쓴 거는 원작 작가의 아들이 아 맞아 그치. 막 뭐 나중에 후속 시리즈 막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팬들이 취급을 안 해주잖아요. 그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거랑 막 비슷한 감정을 뭔가 뭔지 알 것 같다. 그런 느낌. 네. 다음 질문은 그 반대로 어린 시절에 좋았지만 나이를 먹고 나니까 인상이 바뀐 거는 뭘까요? 인상이 바뀐 거. 인상이 바뀌었는데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인상이 그냥 어 뭐 그냥 영화 재밌는 영화에서 어 너무 훌륭한 영화였구나. 사실 보통 저희가 이거는 좋았지만 정말 이거는 아씨 이거 아니네 했던 거였거든. 원래 질문의 요지는 아 일단 먼저 들어볼게요. 네. 아 일단 먼저 얘기를 해 보면 어 이것도 할아버지 댁이랑 관련이 있는데요. 할아버지가 추억이 많으시네요. 항상 이제 사운드 오브 뮤직을 그렇게 틀어주셨어요. 보통 이건 음악 시간에 트는 건데.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영화를 엄청 많이 봤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못 모르고 그냥 뮤지컬 영화고 막 그러니까 아 너무 재밌다 이렇게 하고 그냥 거의 매주 갈 때마다 이제 맞아요. 그 영화를 봤거든요. 이번에는 뭐 볼래? 저 사운드 오브 뮤직이요. 너 또 보니? 또 보고 또 봐도 너무 재밌어. 막 그렇게 봤었거든요. 그걸 몇 번을 이렇게 봤어. 몇십 번을 본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운드 오브 뮤직이 저한테 너무 익숙한 영화였는데 나중에 영화를 공부하면서 이게 보니까 이게 영화사적으로도 너무 훌륭하고 막 노래도 지금까지도 너무 유명한 노래들이 많이 남아 있고 막 재개봉도 여러 번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내가 어릴 때 사운드 오브 뮤직을 많이 보고 막 이렇게 했던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저의 일부? 저의 기억의 일부처럼 남아가지고 좀 영향을 줬을 수도 있겠다. 영화를 좋아하게 되는데 영향을 줬겠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사실 뮤지컬의 역사를 많이 바꿔놨죠. 그때만 해도 이제 막 어디 저기 뭐야
좀 실내나 이런 데서도 좀 녹음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보면은 항상 보면은 근데 막 야외나 이런 데서 넓은 데서 그렇죠. 갑자기 노래를 막 하고 있고 맞아 그런 게 좀 있었고 뭐 옛날에 뭐 싱잉 더 레인이나 막 그런 거 사람들이 타고 나지 그럼 더 실내에서 세트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네, 많이 스튜디오에서. 찍은 걸로 네. 딱 봐도 스튜디오 네, 누가 봐도 이런 스튜디오 이런 게 많죠 네. 근데 이거 완전 누가 봐도 완전 야외 완전 딱 첫 장면부터 이게 좋았던 게 야 이게 웬 산자락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안개 낀 산자락부터 시작해서 근데 뒤에 막 눈 덮인 산이 막 착 네. 보이고 막 들판이 푸르고 막 이렇게 참고 이건 디즈니 플러스에서 아마 이거는 있을 거야 이게 아마 화질이 좋은 4K로 아마 서비스 중인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네. 추억을 회상하면서 저는 사실 사운드 뮤직이 제 키노하이츠에 제가 적은 인생 작품 다섯 개 중에 하나예요 정말요? 네 저도 그만큼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 번 봤고 심지어 제가 더빙으로도 보고 SBS 더빙으로 하길래 이것도 녹화해 놓고 보고 진짜 원판 보고 더빙부터 그냥 다 봤는데 그렇구나. 엄청나시네요. 네, 저도 엄청 보면서 어렸을 때는 진짜 근데 최근에 안 본 지는 꽤 된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비슷한 점이 많네요. 기사님이랑 저랑 뭔가 나이대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 사운드 오브 뮤직 좋아한다는 사람 저 지금 처음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진짜로. 신기하다. 아 그래서 사실 저는 할아버지에 관한 추억은 사실 원래는 저는 서편제였거든요. 아, 서편제. 네, 서편제를 서편제 덕분에 제 첫 극장이 어딜 갔는지 기억이래요. 단성사를 처음 간 거예요. 어머, 아 그거 진짜. 때문에 기억난 거예요. 그건 진짜 너무 부럽다. 이거는 근데 그거 단성사를 간 건 아니고 네. 영화가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고 왜냐면 네네네. 그때 해봤자 뭐 네다섯 살이니까 뭘 모르고 모르는데 그냥 간 거예요. 가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영화가 한국 역사에 분명히 또 한국 영화사에 분명히 또 기념비적인 작품이 하나고 그리고 여기서 더하면은 이 영화가 이제 어찌 보면은 제가 할아버지를 추억하는 영화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돌아가신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할 수 있는 영화가 확실히 된 게 맨날 할아버지가 주무실 때 낮잠 주무실 때 이거 OST를 사셔가지고 제가 영화 스토리를 영화 아직도 안 봤어요 제대로 처음부터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알아. 이 OST 때문에. OST가 그 영화 순서대로 이제 들리면 중간에 또 대사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내용인지는 내가 다 아는 거예요. 대충 이제 네. 들으면서 귀로 봤구나. 귀로. 귀로 봤어요. 네. 그 유명한 그 영화사의 유명한 그 롱테이크 씬 뭐 진도알이랑 뭐 5분여짜리 롱테이크 씬도 그것도 내가 귀로 들었고 나중에 본 거고 막 그런 식이 돼가지고 아, 그래도 추억이 있어요. 사운드가 또 친숙하시겠어요. 그러면 아마 김수철 음악 감독 이제 아마 가수로 돌리면 젊은 그대 노래를 더 많이 하실 건데 음악 맡으셨었고 정말 추억의 영화죠. 뭐 영정원에서도 아마 그거 리마스터링 해가지고 복원했던 걸로도 알고 있고 맞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본래 질문은 원래 좋았는데 네. 나중에 좀 바뀐. 네. 근데 그거는 다음 시간부터. 하는 걸로 하고 할까요? 네, 그건 다음 시간부터 하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단은 1부 첫 번째 네, 다영님과 함께하는 첫 번째 1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